나왔는데 얘는 이제 넥석이 핸드믹서인데요.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머신 건 같은 약간 권총 모양. 어? 한 번 누르면 돌아가고, 두 번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고, 꺼지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세게 돌아가요. 되게 좋게 잘 된 것 같아요. 3단계로. 그리고 서류 가방 이런 걸 좋아해서 전에 이 종이 가방 같은 것도 태블릿 PC 넣어놨거든요. 방 처박혀 있다가 안 쓰는 거 방에서 이렇게 처박아놨는데 이렇게 태블릿 PC에 충전기 갖고 있고 찍어 꾸며놓은 거 보이시죠? 귀엽죠? 옛날에 저 벽지라던 거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전 똑같은 이제 가죽 느낌. 얘는 좀 사도가 부직한 느낌이에요. 좀 더 고급스러운 가죽 느낌 이렇게 서류처럼 샀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다이어리를 넣거나 뭔가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 만들어놓고 여기에 뭐 있더라? 부동산이 그리고 말하는 선이 따라하는 거 아시죠? 네, 얘는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얘는 충전기 선이 없나? 온오프인데 얘는 어떻게 충전하는 건지 모르겠네. 충전기 같이 와야 되지 않나? 왜 같이 안 온 것 같지? 온인데 지금 안 켜져. 충전기를 안 보내주신 것 같아. 충전기가 얘는 충전체. 아 여기 이건가 보다. 여기 충전체도 보내주셨어요. 건전지가 아니라 좋네요. 드론도 샀는데 드론은 왜 그게 없을까요? 리모컨이 없나? 원하면 이렇게 켜줘. 엄마. 아, 다 엄청 세네. 돌아갔는데. 엄청 세네요. 하늘 날아대서 그런가 봐. 손톱에 이거 껴서 뺐어요. 때는 아니고 그냥 꼈어. 근데 아무튼 이건, 뭐, 리모컨이 없는 건가? 싶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조명. 근데 이게 리모컨 건가? 아닌데 이게 조명 색깔인 것 같거든요. 이 리모컨이 이거. 근데 저는 이 구름 조명 산 것도 솜이 아닐 줄 알았는데 솜이면 어떡하지? 솜이야. 솜 아닌데 샘집게 털렁털렁 너덜너덜. 나중에 좀 고장날 것 같으면 솜 이어서 막 제가 떼갖고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좀 모자란 부분. 지금도 괜찮고. 안내도 구매해야 돼.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겠어서 설명서가 없어서 리모컨이 없어서 리모컨 분실해서 주신 건지 뭔지 확인해보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왔네요. 귀엽다. 여기다 난 구름 조명인데요. 리모컨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색깔이 보세요. 1번 파랑이 좀 더 세죠? 파랑이 두 분. 2번. 반짝반짝. 3번. 좀 조금 4번. 약간 천둥치듯이 노란색이 두두두두두둥이 멈췄어. 5번. 초록빛. 6번. 6번이 제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럼 차이가 없어. 7번. 라이트 블루. 8번. 그냥 켜져있기, 그 다음에 밝기 조절. 마이너스 하면 좀 더 작아지고, 플러스 하면 밝아져요. 저는 6번이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해뒀어요. 귀엽죠? 그리고, 알리에도 담긴 이거. 스티커로 해봤는데 스티커가 아니었어. 그냥 종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여기 예쁘진 않아요. 왜 샀는지. 세일해서 할 게 없어. 근데 나름 디자인은 귀여워서 닦고 할 때 쓰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손톱에 뭐 묻어갖고 관심 없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보이면 대부분 아시죠? 이건 다른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건전지가 원래 없더라고요. 문 키면 날아가는데 충전도 되고 근데 얘가 무서워요. 엄청 빨리 날아가서 보시면 키면은 지가 따라가네.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워요. 손바닥 닿기 전에 막 내려오기 전에 안 된다던데. 근데 왜 안 돼? 원래 이 끝이야? 나에게 부러졌니? 왜 이럴까요? 돌아가야지. 밀어볼처럼 이렇게 돌아가. 뭔가 겁나 무서운 제품인 것 같아. 너무 무서운데요? 심지어 다시 잡으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진짜 쓸데없다. 애기 장난감은 우리가 있어 보입니다. 추천을 안 해요. 아니 해서 구매한 것 중에 추천을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제품을 추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콜라도 될 뻔?